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게 압류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공개 매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북과 경북, 제주도 참여했는데요. 2,000명이 넘는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97%의 낙찰률을 기록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억 6천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공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품들이 킨텍스 행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백화점 오픈런을 하게 만드는 1,000만 원대 샤넬 가방부터 2천만 원짜리 IWC 시계,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감정 가격이 입찰 하한선인데 온라인 중고 시장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뭐 내 물건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게 모여 있을 경우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을 기회도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와 가방, 귀금속 등을 공개 매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압류 동상 공매는 현재까지 경기도만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경북과 전북, 제주 등 다른 시도와 함께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한번 경기도에 하고 이제 뭐 협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와서 좀 배워서 전북에서도 한번 크게 좀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코로나 엔데믹 후 열린 이번 공매에서는 2,500명이 다녀갔고 총 입찰 건수는 2만 678건에 달합니다. 1.3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는 최저 입찰가의 두 배인 999만 9,990원이라는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 최저 입찰가가 150만 원인 샤넬 핸드백은 4배에 낙찰되는 등 총 낙찰 금액은 4억 5,900만 원입니다. 271점 중 97%인 449점이 낙찰됐는데 이전 현장 경매에서 20, 30% 유찰됐던 것과 달리 높은 관심을 보인 겁니다.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체납자가 없는 그런 어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들이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 정의 시연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경기도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이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23억 9천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